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막 말하다 보니까 가끔씩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안 좋게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이나 신입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유망주들을 위해서 좀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그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실수할 때가 저도 있어요. 편집하다 보면은 아차 싶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좀 이해 좀 바라고요.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으니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선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주제를 제가 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방선사 채널이니까 오셔가지고 방선사는 뭐 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게 필요 없나요? 그뭐 사람인 같은데 보니까 구인공고 괜찮은 연봉에 초가 좋아 보이던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무를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국가시험을 봐서 면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 학생분들은 뭐 진짜 모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선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대학교 보건계열은 최소 3년제 이상이에요. 3년제나 4년제 그걸 해서 3년제는 전문학사고요. 그리고 이제 4년제가 학사, 그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 가는 거잖아요. 대학원 가면 석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면 박사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전문학사까지 하고 이제 그때까지 해야 이제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가고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국가 면허증이 발급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볼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응시 자격이. 그래서 3년 이상의 공부를 하고 신청을 해서 국가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딱 날라옵니다. 초록색 그 봉투로 된 등기로 날라와요. 그 면허증 원본이 오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복사해서 병원 입사할 때 내는 거죠. 면허증 사본. 그래서 면허증 사본이 꼭 필요하고요. 가끔 가다가 그 공고글 같은 거 보면은 방선사 자격증 이런 식으로 써 있던데 자격증 아니고 면허증입니다. 이거 좀 생각보다 민감한 이야기예요. 자격증은 다른 거잖아요. 자격증은 컴퓨터 자격증이고 면허증은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운전면허증도 있잖아요. 운전 자격증이라고 말안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할수 있는 면허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만 당연한 걸 모르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방송사 채널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쯤 다뤄보고 싶었습니다.